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매매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네.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집중해 주실 거죠? 네, 딱딱한 네. 주식 얘기해야 되는데 진행을 재밌게 해주셔서 저도 웃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 부장님과 함께 네. 어떻게 뭐 밤새 미국장이 안 열렸죠? 네, 어제 미국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네네네네. 어제 주변 얘기와 함께 그 뉴스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네.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독일 닥스 지수 마이너스 0.64%, 프랑스 까크 지수가 마이너스 0.57% 하락을 했는데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 유럽의 지수들은 박스권에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소폭 오르고 내리면 이제 크게 지금 현재 추세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0.99% 하락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일본은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플러스 0.41% 상승해서 단기적으로 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만도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난주에 10% 하락을 했는데요. 네. 장 중에 그 월간으로 봤을 때는 13%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종가로 어제 이제 끝났으니까 종가로 마이너스 2.84%로 끝났으니까 10%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만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IT 쪽에 우려가 굉장히 심했는데 대만 반등을 좀 해나가는 것이 이제 좀 우호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세계 지수를 좀 보다가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쉬어서 세계 지수를 보다 보니까 그 베트남은 하노이 시장이 있고 호치민 시장이 있거든요. 하노이 지수가 엄청 올랐죠.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엄청 올랐죠. 1월 4일 날 200포인트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네. 지금 317포인트입니다. 엄청 올랐어. 지수가? 예, 네. 지수가. 그리고요. 빈그룹. 작년 4월에 지수가 92포인트였거든요. 어디 베트남이요? 예, 근데 지금 317포인트예요. 엄청 올랐어. 나도 깜짝 놀래. 왜냐하면 옛날에 한 3년 전에 내가 베트남 펀드 가입해 놓은 게 있거든. 예, 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3개월에 한 번씩 펀드 수익률 보고가 와. 어저께 왔는데 깜짝 놀랐잖아. 예, 그래서 어제 나 베트남 팔아. 미국이 좀 쉬길래 제가 전 세계 시장을 봤더니 이런 흐름이 있어서 야,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맨날 미국만 바라보고 시장을 보는데 일본의 흐름이나 대만의 흐름이나 중국의 흐름 그리고 베트남의 흐름이 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또 베트남 또 악재 터진다 또. 정부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 들어갔었었어요. 한 손절 쳤어? 1년 반쯤 전이. 아니 손절은 아니고 한 1%인가 한 6개월인가 있었는데 1%로 뭐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아유 재미없어 이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올랐구만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올랐어. 지금 두 개가 올랐더라고. 최근 들어 엄청 올랐더라고. 지금 연초가 200포인트였는데 지금 317포인트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잖아. 예.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올해? 예. 올해 60% 오른 거야.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난 어제 플러스 0.48% 상승을 해서 3203포인트로 3200포인트를 살짝 넘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월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마감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 말씀드리고 6월 이게 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5월 월간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1.53% 하락을 했어요. 다우는 1.94% 상승, S&P 500은 0.55%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1.53%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만요. 성장주 네. 위주로 하락을 한 것이죠. 근데 월중 저점이 무려 마이너스 6.8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중에 굉장히 급변동하는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대만도 월간 저점이 14%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주 섹터 그리고 IT나 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았던 그런 한 1개월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국제 수익률 급등이 5월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암호화폐가 급락한 부분이 연동하면서 성장주의 변동성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말로 가면서 3주 전 CPI 발표가 있었고 지난주에 CPC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경기 지표에서
인플레이션과 국제 고용 보고서와 연동하는 테이퍼링에 관심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내내 이 테이퍼링 얘기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 뉴스 끝나고 나서 몇 가지 뉴스 소식 전해드린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5월에 벤버넌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 뭘 보고 했냐, 이 고용보고서를 보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보고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또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4월 고용보고서 나올 때 시장의 예산이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그랬는데 네네. 6만 명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뭐 미스매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5월 한번 더 보고 우리 판단해 보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보다는 4일부터 5일까지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뉴스 플라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인데요. 6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고서 이후에 6월에 테이퍼링 얘기가 거론이 계속 많이 될 것이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때 거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월은 반기 말입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MSCI라든지 FTSE도 리밸런싱을 반기 그렇죠. 말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11일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 정기 변경을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6월 말 그리고 반기 말로 접어들면서 6월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네.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 5월 말에 메모리얼 데이로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휴인데 항공 여행객 수, 여행자 그 여행객 수에 대해서 그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2019년도에 평균 240만 일 하루에 240만 명이었는데요. 작년 5월 말에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죠. 3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왔냐면 180만 명 나왔습니다. 네? 작게 180만 명. 거의 원상복귀했네요. 예, 거의 원상복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뉴스 말씀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컨택트 위주로 이제 코로나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있고 이제 소비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실제 수치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델리티 되게 유명한 ETF나 펀드지 않습니까? 피델리티. 운영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ETF 허용해달라고 지금 미국 증권거래소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암호화폐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어제 또 이 코인 관련된 사람하고 잠깐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암호화폐 선물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이 리딩하면서 현물 시장의 급등량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향후에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안정화되는 경과가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기술주들이 등록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것은 점차로 좀 안정화되는 것으로 우리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위안화가 달러 대비 위안화가 6.357까지 떨어졌어요. 6.3위안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국이 이거 저도 6.42위안이 마지노선이라고 중국 행정당국에서 계속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냅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를 봤더니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입하지 않고 냅두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 낮추는 효과가 예, 예, 이걸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량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약세 강세로 계속 하락하는 이제 위안화 강세죠 달러 네. 대비 이대로 계속 가기에는 좀 리스키하지 않냐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개입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도 한쪽으로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에서 우리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좋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시장을 얘기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11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워낙에. 아니 그게 진짜 예. 이상한 게요. 예.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위안화가 9.3 가는데 예. 외국인들이 9조 이상 팔았잖아요. 예. 지난달에. 예. 근데 9조의 87%가 공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네. 구조에서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고요. 네. 실제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금 유출 규모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규모에 비해서 약 한 2조 정도 매도했던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로 사실 거꾸로 아. 역해석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 가시들이 그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네, 공매도 전체에서 약 87% 정도가 공매도 수치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건 아니고 그냥 공매도만 네. 쳤다 이거죠? 네, 사실 아니, 빠져나간 규모로 보면 갖고 들어와야 되죠? 예, 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게 네. 빠져가는 게 정상적인 지난 5월의 흐름이었는데 네. 흐름이었는데 사실 환율이 많이 커버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5월 25일서부터 외국인들은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 플레이와 함께 환차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비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수급전 네. 요인은 좀 변화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요. 네. 왜 걱정을 하냐면 환율은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수급적 측면을 봐야 되고 네. 하나는 경기적 측면을 봐야 되는데 수급적 측면에서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당장의 내 주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강세가 되는 게 유리하죠. 왜냐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0포인트 위로 어저께도 올라선 거 아닙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사준 거거든요. 그 단기적으로는 이런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은 체사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좀 이해 환율 부분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심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1달러에 물건을 파는 기업이 있었는데 1달러에 가져왔더니 1,300원에 바꿔줬어요. 그럼 1,300원에 우리 이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100원이 되면 이제 1,100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원의 채산성의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에는 좋지 않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점차로 이게 계속 기조화되면은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네, 상황 속에서 네. 물가가 오르고 채산성은 떨어지고 이러면 좀 어떻게 하냐 걱정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사실은 더불어서 이렇게 환율이 강하게 되면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더 강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수주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컨택트 수주가 뜨죠.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서 중국 관련주가 뜨죠. 거기다가 환율 플레이도 이렇게까지 되면은 결국은 수출이나 이쪽 대형 수출주보다는 전반적으로 내수주 위주로 시장에 관심이 네. 생기고 기관 투자들도 소위 그 스타일 펀드들이 움직임이 내수주 위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가 요즘에 밈 주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십니까? 밈. 예, 네, 밈 주식이요. 소셜 미디어에 화제가 된 주식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밈 주식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죠? 뭐 AMC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에 5월달에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미국 극장. 네, 네. 거의 대부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가벼운 주식 중에서 성장 주주들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게 이제 밈 주식이 화제가 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스탑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급등을 다 하고 있는 자산들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투자자로
정석 투자로 뭐 한 10% 나고 5% 수익 난 것이 네. 이거는 수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네,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시장이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사회적 현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때문에 현실은 팩트는 팩트죠. 지금 네.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뭘 때문에 이런 걸 걱정을 하냐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대세 상승을 이끌 만한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없는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스펙 주식들이 대거 폭등을 했는데 12개가 상한가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아, 그 걱정되던데. 예, 그렇죠. 많이 걱정돼.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막 폭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지금 추세적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주도하면서 올라갔던 반도체가 약하지 자동차도 약하지 뭐 2차 전지 약하지 이런 데 약하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어디 가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수익 내자 이런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거나 뭐 비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도 유통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에서 봐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건 꼭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더라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네. 내용이 길어서 저는 좀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회복과 테이퍼링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가장 가까이는 2014년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어요. 근데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지표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했고,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분들의 또 자료들 많이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 나온 어떻게 변했는가 지표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냐 이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과거의 그 사례들에서 하는 동안에 어땠는가만 쭉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을 미국이 했던 건 2013년 5월에 벤버넨키 의장이 언급을 하고 2014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3년 5월에 1.65%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하는 12월에 3%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은 다시 하락을 시작해서 1.6%까지 원위치했습니다. 네. 즉 테이퍼링을 예고하는 동안에 국채 수익률이 올랐지만 결국 원위치했습니다. 네. 두 번째, 달러 인덱스는 그해 5월에 84포인트 레벨이었는데 그해 그 다음에 7월에 8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2016년 12월에 10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이때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겠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 원화가 그러면 어땠냐 보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연동 감소 움직였기 때문에 2013년 6월에 113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반대로 강세가 됐기 때문에 1014원까지 강세가 되었고요. 예. 이후에 2016년에 1240원까지 다시 급등해서 워낙 약세가 예. 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와 원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지수는 어땠나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나스닥은 5월에 3325포인트였는데요. 네. 그해 12월에 즉 테이퍼링을 계속 예고했던 그 해에 6개월 동안 417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 예고하는 동안. 그리고 2014년 테이퍼링을 실제로 하는 동안에는 어땠냐? 4650포인트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 2년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아, 테이퍼링 논의할 때도 올랐고 예. 테이퍼링 시작하고도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6월에 6월에 약 4%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가 반등을 종가는 1.5% 마감을 했지만 변동성이 한 4% 있었고요. 7월에 약 6% 올랐고 네. 8월에 1% 빠지고 이런 식으로 등락하면서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네.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요. 우리 시장은 어땠냐면 그해 5월에 2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12월에 1997포인트였어요. 돈돈이네. 예, 돈돈 그대로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얼마였냐? 1950포인트였어요. 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 지수가. 그런데 6월에는요. 6월 월중 저점이 마이너스 11%였어요.
즉 변동성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나스닥이 6월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올랐다고 표현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변동성이 훨씬 더 컸고 결국은 다시 올라서 원위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실제로 예고가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긴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테이퍼링이 구체적 언급이 나오면 금리는 상승하고 환율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제 테이퍼링 시기에는 금리는 하락하고 이후 금리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야지만 다시 금리가 올랐지 국제 수익률 자체는 테이퍼링 자체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상승 구간에서 선진 증시는 소폭으로 등락했지만 국제 수익률 상승 구간에서 이머징 국가에는 하락폭이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OECD도 염려를 하는 거는 이머징 국가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 직전까지 등락하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이머징 마켓은 하락 변동성 후에 반등을 해서 원위치는 했지만 네. 결국은 박스권 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자체 문제보다도 이머징 국가의 일부 국가들은 위기 국면에 맞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외에 정상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박스권에 있는 정상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하반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등락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 전환보다는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로 됐거든요. 네. 지금도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으면서 그렇죠. 테이퍼링 얘기가 됐을 때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도 있겠죠. 그때랑 어쩌 지금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시장 유동성이 당시에 3배 이상 지금 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가파른 상승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이 있고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는 개인 자금이 계속 유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좋아지고 이머징 국가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추세적인 움직임을 갖기보다는 박스권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저는 전망을 좀 해보고 싶냐면요.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지지분할 게 있겠지만 박스권에서 하향 쪽이냐 위쪽이냐로 봤을 때는 위쪽이 더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더 지금 기대치를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은 박병창 부장님이 보는 박스권은 얼마에서 얼마 정도입니까? 만약에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저는 3,050포인트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왜 3,050포인트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멀티플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고 멀티플을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배부터 13배까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 네. 예, 보통 13배를 얘기할 때 위에 고점을 3,500포인트 정도까지. 3,500? 예. 13배를 보면요. 그 정도 봅니다. 네.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요. 저는 3,050포인트와 그리고 위로는 3,600포인트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건 박스권은 아니고요. 3,600포인트가 박스권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죠, 지금 예, 질문에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3,050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박스는 3,500, 3,050에서 3,200. 3,200. 그럼 지금이 상단인데 예, 예. 3,200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3,600은 연말에 이제 그건 돌파해서 하반기. 예. 하반기. 예, 하반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수치가 왜 나왔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수치는 왜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하냐면은 저 밑에서부터 작년에 4월서부터 1차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9월, 10월 조정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2차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이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많이 오르면 그 다음은 좀 작고 이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의 폭을 계산했을 때 네. 이 상승의 폭이 계산했을 때 만약에 뭐 100포인트 올랐다. 그럼 내리면 30% 내리면 뭐 30포인트 내리고 30%라면 50포인트면 50포인트 내리고 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저점 라인을 3,050포인트 정도 그리고 고점은 이 박스에서는요 3,200포인트 살짝 위 이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좀 더불어서 우리 연기금이 좀 제발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전에는 3,100포인트 200포인트만 대거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3,000포인트 아래에서 샀었습니다. 올 네. 연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좀 많이 팔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3,200포인트 넘어서면 좀 팔기는 하는데, 요 수준에서 팔기는 하는데, 요즘에도 보면 연기금 또 팔았거든요. 3,200포인트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3,100포인트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 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슈 같지 않을까. 하단을? 예, 네. 하단. 지수 하단을 좀 올린 것 같군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험이 많은 박병창 부장의 고 레인지도 한번 참고해서 네. 들어봤습니다. 아니 옷은 언제 벗으셨어요? 아까 처음부터 벗었어. 더워서. 아 그렇습니까? 아 열이 좀 많으시군요. 요즘 저 흑삼전탕에다가 뭐 저 젊은 분들도 홍삼을 먹어서 그런지 열이 많이 나. 아니 에어컨도 이렇게 빵빵히 틀어놓으시고. 아우 더워. 큰일 났네요. 그 열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